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9일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토요 경마를 제가 방송을 다 찍지를 못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해드렸었는데 오늘 일요 경마는 많이 나아져가지고 정상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승부처가 A급 2개, 메인 2개의 적중이 나왔는데, 야, 그 중에서 승부 상한가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다 받치기래가지고. 뭐, 그래도 짭짤하게 중배당 정도씩은 다 건져왔는데요. 자, 먼저 제주 이경주 오늘 첫 승부였죠. 아나짜리 라이에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2번 손봉장사, 1번 신대륙 해가지고 20.3배 쌍승식은 많이 나왔습니다. 복승식 8.8배. 자, 바로 다음 이어지는 과천 첫 승부처, A급 승부였죠. 대가리 팔린 게 5번 마 뱀프였어요, 뱀프. 자, 조철의 달러박스가 3번 백두멋쟁이죠, 백두멋쟁이. 깔끔하게 쌍대가리로 들어와줬고요. 9.7배 나왔죠, 3번 1번. 효정이 거, 테스타블루. 거기에 8번 문더스트의 선복승, 15.7배. 대가리 팔렸던 5번 뱀프가 부러졌죠. 자, 바로 또 다음 연타로 과천 메인 승부 4경주였죠. 3번 퍼플시나, 10번 거센챔프, 방어의 방어, 9.2배. 복승식은 5.7배. 또 제주 4경주가 연타로 8번 강한 능력, 7번 탐나후예, 9.5배, 4.9배. 자, 그 다음 제주 메인. 여기서 상한가가 또 한 방 나왔습니다. 9번 무림 영웅을 대가리로 아나짜리 한 방 노리는 놈이 있다. 야, 배당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7번마 으뜸 영웅을 한 방으로 노린 경주인데요. 9번, 7번. 야, 한 14점 몇 배 정도에서 제가 불렀는데 복승식이 7.4배까지 떨어졌어요. 쌍승식이 14배, 삼쌍승도 36.2배. 뭐 4번 백록하늘이 붙어왔죠. 9번, 7번, 4번 대끼리 팔린 게 뭐 3번마 새벽열차 같은 게 대끼리 팔렸는데 깔끔하게 상한깜방 또 때려 먹었고요. 다음에 과천 7경주에서 중배당이 하나 걸렸죠. 8번마 펄포인트가 대가리다. 4번마 세인트루카가 대가리 팔렸는데 8번 펄포인트에 백판짜리, 6번 천둥얼음, 쌍승식은 뭐 73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이 뒤집혔는데 복승식도 19.4배. 짭짤한 중배당이 나왔어요. 한 20배짜리. 아, 이거 가끔 기침을 해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토요 경마는 또 이렇게 지나갔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 토요 경마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드려야죠. 자, 과천 딱 4개 골랐어요. 3, 6, 8, 9. 부산은 2, 3, 5. 그 중에 메인이 과천이 6, 9. 부산이 3, 5.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입금을 좀 부탁을 드려요.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은 좀 혼자 가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저희 5번 마 글로리 K인데요.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죠. 자, 김효정 기수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상대가 약하고요. 자, 이게 20조에서 40조로 마방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훈련도 좀 빡세게 시켜놨고 상태도 좀 더 올라와 있고 직전에 아쉬운 3착 마련할 수 있겠다. 만회할 수 있겠다. 자, 5번 마 글로리 K가 대가리고요. 이 글로리 K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이 여러 구멍이 뚫리는데 또 싹 정리를 해야죠. 자, 오늘 첫 번째 A급 10장 찍어먹기죠. 자, 5번 마 글로리 K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지금 이 9번 마 깡돌이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로 송재철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상대도 약하고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5번, 9번의 마권은 잘해야 받치기로만 가고요. 자, 5번 글로리 K를 놓고 중간에 낄 아나짜리 한 마리 여기다가 갖다 때립니다. 기복 마필들 접전 중에서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안 팔리는데요. 조철이하고 한방도 딱 찍어놨으니까 조철이 레이더에 뭐 딱 걸려 있어요. 요거는 또 한방 걸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찍어먹기, 조철의 찍어먹기. 오늘 제주경마에서도 메인 승부 완짱으로 상한깜방 나왔죠. 자, 삼경주 찍어먹기. 5번 마 글로리 K를 놓고 한방 간다. 체크해 놓으시고 첫 승부 꼭 적중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육경주인데요. 메인이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경주 편성인데 이것도 재밌는 놈이 하나 걸렸어요. 3번 이게 지금 과천 육경주 이게 안 바뀌어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안 바뀌었지? 육경주. 인기 1위가 용해장군이 아니고 여기 3번 성실공주 핑크죠. 성실공주. 여기 안 바뀌었어. 자, 성실공주 핑크입니다. 3번. 기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 5번 마 문학송이라는 마필이 총알이고 7번 마 골드파워도 빠르고요. 요거 문제가 좀 생겼죠. 어디 갔냐. 6경주인데 또 왜 8경주가 나옵니까? 이거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맞춰놨는데 경주. 자, 이 3번 마 성실공주 핑크죠. 자, 내일은 제철이하고 싸운 것 같은데요. 또 송재철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특정 기술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대로 가는 건데. 송재철이의 인기 1위. 자, 성실공주 핑크가 앞선에 빨리 붙여갖고 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야, 저 5번하고 7번. 문학성. 얘가 총알입니다. 7번 마 골드 파워도 빨라요. 그러면 요번 경주는 3번 마 성실공주 핑크를 대가리로 가면 모덴사나이 석으로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메인 요거 딱 걸렸습니다. 20장 3번마 성실공주 핑크 넌딱 걸렸다. 편하게 선행을 가야 한 바퀴 도는데 얘가 더 빨라요. 얘도 빨라요. 얘가 까딱해서 이렇게 안쪽에 갇혀버리면 너는 골로 갔다. 3번. 그래서 요번 경주는 3번 성실공주 핑크를 잡으러 갈 달러 박스를 놓고요. 뭐 성실공주는 안고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팔리는 인기마필들 한두 마리 더 가면 요 안화짜리 달러 박스에 주력 한방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3번마 성실공주 핑크는 현장에서 웬만하면 엔간하면 제가 받치기를 돌릴 거예요. 하지만 뭐 배당 노린다고 일부러 참을 뒤로 제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상태도 좀 보고요. 3번에다 때려야 될것 같으면 순리대로 3번에다 때리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여러분께 들어가는 첫 번째 상한가. 3번마 성실공주 핑크. 요놈을 깨러 갈 안화짜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만 갈 테니까요. 자, 6경주 상한가 딱 메모해 놓으십시오. 3번 성실공주 핑크. 요번에 성실하게 타질 못하게 생겼어요. 자,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야, 다음 세 번째가 8경주입니다. 8경주 혼합 4군 1700 별점 B형이고요. 자,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자, 요거는 딱두 방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직전 경주에. 전전 경주에 추입으로 대가리를 쳤는데 다비드가 직전 경주에 3착으로 미끄러졌죠. 뭐 직전 경주는 좀 상대가 셌습니다. 자이언트 인디하고 파이어피스인가요? 아무튼 상대가 좀 세서 3착으로 밀려났던 2번마 문학 태핏은 믿는 대가리다. 요놈은 믿는 대가리다. 그냥 선 추입 전개로 어떤 놈이 앞에 가든지 말든지 선 추입으로 뒤에서 느긋하게 있다가 직선 한발 때리고 올라오는 2번마 문학 태핏을 놓고요.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승부되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현장에서는 이놈저놈 아마 많이 팔릴 거예요. 이놈저놈 많이 팔릴 건데. 요런 것도 조철이 좋아하잖아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안 되는 마필들 싹 걷어내고. 자, 2번 문학 태핏을 놓고요.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라 그랬습니다.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다 팔리기 때문에 요 막권의 파괴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인기마 중에 하나, 안화짜리 하나, 이렇게 두 방 제가 골라놨으니까. 팔경주 2번마 문학 대핏을 대가리로 놓고 깔끔하게 상한가 찍어먹기 한 방 또 날라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내일 일요경마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상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처를 믿고 좀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연타. 벤츠 한 대 가야죠. 뭐 벤츠 S600 마우바니는 아니더라도 한 2,300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부 벤츠 한 대씩 타게 조철이 예상을 좀 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월드레이서죠, 월드레이서. 요것도 직전 경주 김철호 기수 말몰이 참 답답하게 했습니다. 김철호보다는 좀 유승환이가 낫죠. 자, 요번 경주 점핑했습니다. 점핑. 왜? 납땡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5kg 감량을 받았어요. 53kg. 직전 경기에 58, 전전 경기에 57, 그전 경기에 58. 얘는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차피 3군 올라갈 건데 점핑해서 한 단계 올려서 그냥 붙자. 송문길 마방에서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57, 58 들고 말 망가지고 차라리 감량 받고 점핑하는 게 훨씬 낫다. 자, 8번마 월드레이서를 대가리로 놓고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는 벤츠 한 대죠. 벤츠 한 대. 가자. 자, 8번마 월드레이서를 대가리로 놓고 뭐 위너블루, AP파텍, 스트롱벌처, KN라이트, 최강파티, 심플스타일, 센스쟁이 뭐 대글대글합니다. 자, 요거는요. 8번 월드레이서를 대가리로 딱 주력 한 방에 이게 걸려야 상한가가 옵니다. 거기에 받치기 두 방입니다. 받치기 두 방. 요거는 세 방으로 제가 딱 승부 본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라 그랬습니다. 벤츠 한 대. 자, 8번 월드레이서를 대가리로 놓고요. 제가 제대로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 제가 상한가 가려고 조교도 다시 한번 보고 복귀도 빼놓지 않고 4개 경주 전적이 아니고 8개 경주 전적을 펴놓고 요놈이다 딱 골라놨습니다. 분명히 요거 한방 들어오리라 믿음을 가지면서 과천 두 번째 메인 구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국의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한번 할 테니까 꼭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구경주 요거 상한가 같습니다. 한골 하시자고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다 봤고 부산경마는요 2경주, 3경주, 5경주 부산경마도 오늘 원래는 하나를 더 뺄라 그랬는데 네 개로 갈라 그랬는데 자, 세 개로 좀 집중을 하자.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좀 입금 부탁드리고요. 뭐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좀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인데요. 자, 달러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 딱 걸린 놈 하나 놓고 갑니다. 자, 대가리가 뭡니까? 에이스 아모카입니다. 에이스 아모카. 뭐 에이스 아모카가 어디 뭐 안 좋아서 달러박스로 간다 그게 아니고 요 놈보다 더 좋은 놈. 에이스 아모카도 뭐 덩어리도 잘생겼고 근데 아직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3점빵 여기 미승리마저 전부 다 상대도 약하고 자 에이스 아모카가 이거 외곽에서 빨리 붙겠다 이런 전개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스 아모카도 충분히 너무 외곽으로 밀려서 외곽만 뺑뺑 돌다가 부러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요번 2경주는 첫 번째 A급인데요. 에이스 아모카 정도는 떡으로 이길 한 놈. 아마 이게 현장에서 바람도 좀 불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다. 전개의 아쉬움이 남았다. 자, 요번 경주 칼을 갈고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요놈이 선행도 까고 나갈 수 있고 요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에 달러박스 11번 에이스 아모카 불안한 인기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첫 번째 달러박스 드디어 써놨죠. 첫 승을 신고할 때가 됐다. 그런데 고맙게 안 팔린다.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뭐 이거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11번 에이스 아모카가 배당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가 그래도 안 팔리고 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승부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려요. 자, 다음은 연타 부산 3경주 5경주 이제 메인입니다. 오늘 과천 부산 A급 메인 싹 한번 쇼돌이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2경주하고 비스꼬리합니다. 제가 요 위에 1200m 단거리는요 절대 진짜 쉽게 안 끝나요. 엔간한 대가리 대길이 없습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4번마 태왕신기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가지고 짭짤한 배당 적중을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선행과가 꼭 근근히 버텼습니다. 전진군과. 제가 전진군에서 안 팔리고 들팔린다. 노리자.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바입니다. 입바이. 그러면 요번 경주 찌르고 나갈 마필들이 한두놈 보여요. 안쪽에 특히 1번마 이 한라놀이가 이것도 김동영이를 또다 태워놨습니다. 토마스 마방에서 얘가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습 선행. 그러면 4번 태왕신기가 좀 피곤해지죠. 거기에 9번마 월드파이브라는 마필도 초반 대아시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현종이가 탔는데 뭐 이현종이가 부산 내려가서 봐줄 일이 있습니까? 특히 19죠. 김영관 마방인데. 얘도 찌르고 나갈 수 있다. 이때 경주는 공백 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고. 자, 9번 월드파이브가 외곽에서 빨리 감을 수 있다. 자, 요런 전개가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따라오는 놈, 선취입 전개를 할 놈,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첫 번째 메인입니다. 선행 경합이 치열하다. 선행 경합. 첫 번째. 고로 4번 태왕신기는 불안한 인기마다. 불안한 인기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는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선취입 전개를 할 아나짜리 한 놈을 딱 골라놨습니다. 일본 예상가들은 이렇게 세로로 글을 쓰더라고요. 갑자기 쓰다 보니까 빈칸이 돼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취입으로 앞에 가는 놈들 때려잡고 올라올 달라박스 한 놈. 자, 불안한 마필 인기 1위, 4번 태왕신기가 불안하다. 결론은 선행 추라이 보는 놈들은 대가리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경주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이 아나짜리는요, 아마 초반 전개는 후미권에 있다가 슬금슬금 한 3코나 정도 돌면서 갈아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경주 메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상한가 한번 하시자고요. 아,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 잡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다 때리고 싶어요, 다. 아, 그래도 또 그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자, 3경주 메인.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5호. 부산 6경주는 대상 경주인데요. 이거 진짜 혼전이에요. 오너스컵. 10번마 대한질주가 뭐 대가리 팔리겠죠. 선행 가서 버틸 수도 있는데, 자, 요것도 좀 현장에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무작정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터질 냄새가 좀 몽실몽실 나는데, 아, 요것도 내가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이거 뭐 이왕 육경주, 잠깐 요거는 설명만 해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육경주 제가 승부로 잡지는 않았지만,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죠. 오너스컵.
오너스컵입니다. 자, 일단 10번 대한질주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거 현장에서 잘 째려봐야 됩니다. 아주 덜덜하게 팔리면 뒤로 돌리고, 자, 가시권에 들어온 놈이 3번 킹 오브 글로리,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수 있는, 자, 임성질 기수가, 아, 조교사가 이제 모든 마필에 일단 승부를 다 붙일 거예요. 자, 거기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7번 해피피버도 안 팔리죠. 혜선이가 또 이런 대상 경기에 강합니다. 자, 대한질주는 뭐 기본적으로 팔리고, 최은경의 예스 퍼펙트, 잘못하면 또 모래 맞고 처지면은 얘도 또 불안해져요. 예스 퍼펙트도 많이 팔릴 텐데. 거기에 13번 프로칸설의 선행. 요 정도 현장에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겠지만은, 뭐 요 정도 마필들이에요. 3번 킹 오브 글로리, 7번 해피피버, 11번 예스, 13번 프로칸설. 요 정도 마필에서 저는 한 다섯 마리 정도 중에서 6경주 오너스컵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 짜배기로 6경주 오너스컵 대상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5경주 두 번째 상한가 한번 갑시다. 자, 이번 경주가 이게 조철이가 눈깔이 또 삐었나 미친놈인가. 전대지 올대가리입니다. 한 군데도 안 빼고.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이 파워 사운드가 최근 들어서 잘 뛰었죠. 최근 들어서 잘 뛰었어요. 자, 선행 가서 잘 뛰었는데, 이번 경주가 문제가 좀 생긴 게, 외곽에 8번 썬더 클라우드, 이거 백판인데, 된다는 게 아니고, 앞선을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행. 자, 9번 마 닥터 쿠쿠. 백방열이네. 금요일날 보셨죠? 신마 경기에 999. 야, 안 팔리는 거 놓고 999 딱 두 마리 다 때려 먹었어요. 유연명이. 역시나 유연명이었죠. 금요일날 경주에서. 노장은 죽지 않는다. 자, 요런 마필들이 2번 마 파워 사운드를 견제를 하고 괴롭히면, 자, 부담 중량도 무려 4.5가 늘었어요. 자, 뽀시기로 바꿔놨는데, 야, 이게 어떻게 전대지 이렇게 올대가리입니까? 올대가리야, 그냥. 별 16개. 쫙, 그냥 올대가리. 이거, 눈 딱 감고, 조철하고 동패 한번 탑시다. 자, 2번 마, 파워, 사운드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이것도 배당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또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때려요, 이쪽으로. 아마 아나짜리에 2번 파워 사운드는 글쎄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올까요? 요 정도 보고, 얘가 부러져야죠. 얘는 받쳐만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멋지게 마지막 메인 승부 한번 쉘이 갈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요거 2번 전대지 올대가리 2번 막 파워사운드가 부러지면 우리 조철과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만세 부르는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 조철의 눈깔이 좀 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마 파워 사운드보다 요놈이 더 대가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대가리를 놓고 달러 박스를 놓고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오경주 메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직도 좀 목이 좀 아픈데 내일 돈 따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진해 거담제 약도 좀 먹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낫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자, 내일 일요경마 조철과 함께 전국에서 씩씩하게 VICTORY 빅토리 빅토리 외치면서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